밑에 뭘 좀 올릴 건데요. 이건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갖고 다니는 저의 조리 도구들이에요. 이거는 제가 다 인터넷에서 이제 산 건데 아웃도 한참 꽂혀가지고 이 팬에다가 보통 구워서 먹거든요. 여기 어디 길거리에서도 막 촬영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막 구울 수 있는 데서 굽는데 야 이걸 이 소리로 들으면 어떨지 너무 궁금하긴 해요. 오늘 15주년 또 특집이니까 여러분과 같이 고기 회식한다는 느낌, 제가 고기를 구워드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. 야 이건 진짜 맛있어 볼 건데 이것도 다 제가 그냥 직접 산 거예요. 이것도 다 조미료통, 소금, 허브솔트 불을 켜보겠습니다. 와 소리만 들어도 캠핑 나온 것 같아 지금. 여러분들 진짜 공복이신 분은 주의하세요. 고기도 약간 오늘 방송하다가 좀 특별히 더 좋은 걸로 사왔는데 원래 이렇게 뭐 좋은 것만 먹지는 않습니다. 배 채우기 위한 고기를 많이 먹죠. 오늘 안심이네. 여러분 오늘 안심 스테이크로 회식 한번 하시죠. 불이 구울 때는 어느 정도 불이 올라와야 돼요. 구워볼게요. 죄송합니다 진짜. 와 혼자 고기를 이렇게. 근데 제가 진짜 이런 고기 굽는 영상 되게 좋아요. 여러분 눈뜨기 와 밖에 비 오는 것 같은데 비? 연면도 불은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다 된 것 같아요. 들리세요? 자 이제 보이세요? 보이시나요? 이거를 집 넘어가네. 한 덩이 일단 잠깐만 남겨놓고 저는 고기를 너무 바짝 익히진 않아요. 더 익히면 좋긴 한데 좀 그냥 이 상태로도 되게 좋아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을 굽는 영상이었고요. 이걸 한번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네요. 좀 늘 저녁을 이렇게 먹어서 큰 덩이 한번 씹어볼까. 밤에 시청하신 분들께는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. 저에게 제가 늘 저녁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 소리는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거 뭐 다 먹을 순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라고